근데 연구하시면서 재밌으시겠어요. 보면은 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또 여기는 이래서 물이 안 나오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재밌지 않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질학을 하는 것이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질학적인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선배들 지질학자들의 어떤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지하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도 저렇게 해안가 주변에서 저런 지질학적인 어떤 구조들을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뚫으면서 그 시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추를 네. 하게 되면 뭐 길게는 뭐 몇백 미터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꺼내놓고 그 시추된 것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추를 해서 지하를 본다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실제로 그냥 쉽게 지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시추를 해서 지하를 본다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실제로 그냥 쉽게 지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술! 동물! 아, 바로 맞추시네요. 아, 맞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제주도에는 160여 개의 동굴들이 있고요. 그 중에 검은얼음 염 동굴개 같은 경우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만장굴이나 용천동굴과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지하 2, 30m 깊이에서 수킬로에 걸친 구간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동굴 내부의 전경입니다. 멋있다. 벽면에서 물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데요. 위에는 용천동굴이 되겠고 아래쪽에는 만장굴의 사례가 됩니다. 네. 보시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원래 벽에서 물이 나오면은 전리를 따라서 틈을 따라서 가장 아래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벽면의 중간에서 막 쏟아지는 게 이상하죠? 네. 이상하잖아요. 무엇인가가 가운데를 막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군데군데 갈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진흙 맞습니다. 땅 속에 있는 고토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그러면 동굴의 모든 면에서 다 물이 쏟아져 내리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수한 구간에서 한쪽 벽면에서만 나옵니다, 물이.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시추화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고토양들이 한쪽 방향으로 옛날 지형을 따라서 고토양들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빗물은 지표로 스며든 빗물은 지하로 스며들다가 고토양층을 만나서 따라가다가 동굴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관정이 아니고 해변이 아니고 실제로 동굴 속에서도 이런 흐름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동굴을 탐사할 때 만장굴이 저희 동네거든요.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네요. 네.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관람할 때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야. 어리석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실제로 제주도 지하수의 흐름을 한 면을 보는 것이죠.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예 지금까지 계속